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이 응원해 주셔서 이제 대장정의 마라톤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스타디움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응원과 압도적 지지로 이제 내일 결승선을 1등으로 끝내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 제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유정자, 정치인, 공직자,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못 쓰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의 모습으로서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고 부정하지 않으며 정직해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이 민주당 정권이 서울시정을 장악한 10년 재건축, 재개발 다 틀어막고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집권 5년 동안 28번의 부동산 정책을 고쳐왔다 하지만 그건 전부 다 쇼입니다. 자기 집을 갖게 되면 국민들이 보수화돼서 민주당 찍지 않는다, 바로 이런 생각이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집값 오르고 전세 오르고 월세 오르고 서울 집값 폭등이 전국으로 다 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금도 엄청나게 오르고 퇴직하신 분들 건강보험료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모셔야 하는 모순이 주인에게 고통 주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긴다면 이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 맞습니까? 저 대장동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도대체 도시개발 사업 한다고 3억 5천만 원 두고만 김만배 일당이 8,500원을 챙겨 나왔습니다. 교도소에 앉아서도 일조까지 계좌에 돈이 따박따박 꽂힙니다. 이 돈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 이게 국민 돈이고 시민의 돈 아닙니까?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도시개발사업에서 나왔으면 이것이 업자에게 갈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 지어서 기반시설로 만들어 서민과 청년이 싼 값에 들어가게 해야 맞죠? 그러면서 무슨 임대주택 100만 채 지어서 기본주택 운운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주정부패 몸통을 어떻게 국민들을 부끄럽게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이 민주당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청렴한 사람이 부패한 사람 좋아합니까? 부패한 사람이 청렴한 사람 좋아합니까? 청렴한 사람은 부패한 사람 경멸합니다. 부패한 사람은 청렴한 사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부패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같이 갈라먹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제대로 된 모습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집권 여당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제대로 못하는 거 맞죠? 그럼 이 사람들이 국민에게 정직합니까? 대통령 선거 열흘 남겨놓고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물타기하기 위해 정치 교체라는 황당한 뻔뻔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 교체될 사람이 누굽니까? 양당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다당제하겠다고 하는데 양당제라도 제대로 했습니까? 국민들이 중앙 권력 몰아주고 지방 권력 몰아주고 코로나 잘 해보라고 입법 권력까지 몰아줬더니 사과라는 날치에 상임위원장 독시에 해방 이후 처음입니다. 다수당의 횡포 불리권 다 버리고 국민의힘과 협치했습니까? 이런 야당 국민의 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2년 전에 패스트트랙으로 다당제 활성화하려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시켰죠? 제1야당의 반대도 불구하고 이것도 해방 이후에 선거법 개정 야당과 협의 없이 통과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성정당 만들어서 정의당 뒤통수 쳤죠? 그래놓고 지금 국민들 앞에 다당제를 위한 정치교체 필요하다는 게 국민을 존중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그런 게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겁니까? 집값이 이렇게 올라서 서민들과 청년들이 수십 년을 안 쓰고 저축해도 지방칸 번듯하게 부모 이름으로 등교에 이름 못 올리면 일하는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그러면 경제발전하겠습니까? 업자가 3억 5천 들고 와서 1조를 벌어버리면 박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나라 경제가 발전하겠습니까? 일자리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과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선진국이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대기업 일자리가 너무 적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12%입니다. 나머지 88%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강성 노조가 대변하는 노동자가 전체 임금 근로제 한 4% 됩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강성 노조와 손잡고 철속 동맹 맺어서 정권 쟁취하고 계속 집권 연장을 누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전위로서 여론 조작, 불법 시위, 선동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6%의 노동자들은 누가 돌봅니까? 왜 같은 노동을 하고 같은 고생을 하는데 임금의 차이가 이렇게 나고 근로 조건이 다른 것입니까? 이 강성 노조가 대변하는 노동자는 대한민국에서 월급 제일 많이 받고 근로 조건이 제일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익이 공정하게 보장되고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의 권익이 공정하게 존중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일터가 안전하고 발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강성 노조, 이게 왜 강성인 줄 아십니까? 세고 열심히 해서만 강성이 아닙니다. 불법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민주당 정권은 본척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와 미래의 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고 중소기업 또 어려운 소상공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누가 돌봅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연봉주의 대기업에서는 월급이 쭉쭉 올라가죠. 그러나 그 월급 못 주면 회사 전부 실망합니다, 이 정권은. 그래서 많은 기업이 문 닫고 거기서라도 일해보려고 하던 근로자들을 실업자로 자기들이 받던 월급에 3분의 1도 못 되는 기초생활을 보장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강성 노조를 정의대로 내세우고 정치 도움하는 정치 세력을 국민들께서 포심판해 주자 나머지 96% 노동자들의 공정한 권익이 보장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외부에서도 기업이 더 오고 우리 기업들도 공장 더 짓고 일자리 더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민주당 정권의 대선 공약을 보면 마치 대공황 때 미국의 유일 정책처럼 세금 걷고 국채 발행해서 공공사업
벌려서 경기 불량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거 날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대구한테는 은행도 망하고 기업도 망해서 국민들도 다 실업자 되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정부에서 나눠준 죽을 배고파라 먹으면서 연애하셨습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완전 부진 국가 공업화를 할 때 일시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행도 기업도 다 돈이 있고 투자 여력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가지고 일자리 못 만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정권이 박근혜 정권보다 세금과 국채를 합쳐서 500조를 더 썼습니다. 그런데 주 36시간 이상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 오히려 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국민들이 그걸 피로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철저한 운동권 이념 수십 년 된 걸 신조단지처럼 모시고 정치권 주변을 수십 년간 매몰하면서 벼슬짜리 이권에 집착해온 사람들의 그 정체를 이제 정확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정권 전화 한 시절하고는 국민을 더불어도 어려운 분들을 보통에 몰아가는 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정치가 망가져도 부자들은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그러나 서민과 어려운 분들, 청년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왜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한 것이고 법치가 중요한 것인지, 그게 바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쉽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부패하고 권력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고 권력이 국민들을 속이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경제가 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는 좀 더 힘든 나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우리 청년이 꿈꾸는 나라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또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이 초저성장을 극복해서 우리 경제가 도약하지 않으면 지금 이 민주당 정권 들어와서 더 심각해진 이 양극화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가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일자리가 생기고 돈 벌 기회가 있어야 양극화도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계층 이동을 하고 양극화를 해결하겠습니까?
우리가 도덕적 성장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 우리가 빨리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정부를 맡게 되면 이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가치를 창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이런 기업으로 바뀔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규제도 풀고 인재도 키워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양극화 해소라는 게 부자를 세금으로 뺏어서 말아주는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따뜻한 복지도 성장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또 성장은 따뜻한 복지로 발을 옮길 수 있게 만들어야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되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차대한 세계적인 대전환기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글로벌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를 확고히 하고 시장 경제를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 초보적인 운동권 인원으로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예속돼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모인 사람과 또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이 정권의 실체를 정확하게 부수고 주권자로서의 심판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민주당으로 양식 있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에 부패하고 부정직하고 내로남불로 자기만 하는 그런 무모한 세력을 심판해 주시는 민주당에서도 훌륭한 정치인들이 당을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압도적인 지지로 저와 국민의 힘에게 정부를 맡겨주신다 하늘 저희가 일당 독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야당과 협치해야 합니다. 좋은 야당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정부를 맡게 되면
아니라 신속하게 합당해서 저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장경제,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파악과 미래를 결합해서 국민 여러분들 주인으로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멋지게 협치해서 국민 여러분께 통합을 선사해 드리고 경제 발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미래의 주역인 청년이 아름다운 꿈을 꾸고 멋진 설계를 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뛸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노동자가 행복하고 일터에서 안전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튼튼한 중산층이 이 위기를 받쳐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와 성장도 균형있게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기업인과 근로자, 노동자 갈라치기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면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인들 억그라질 겁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기업과 기업 사이에도 강자와 약자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기업 간에도 정의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 말씀이 여러분도 다 동의하시죠? 여러분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바로 상식입니다, 여러분. 운동권 이념의 억지가 아니라 이게 바로 상식입니다. 전 세계 모든 선진국 잘 사는 나라에서 바로 이 상식에 의해서 국정의 운영으로 나라가 굴러갑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 똑똑하고 교육열을 높고 그러면서 성실합니다. 정부만 바보질하지 않으면 못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발전 못 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응원과 격려, 정치를 모르는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세력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시민 여러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만 보상이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키워주신 국민 여러분께는 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거 볼 것 없이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만 쫓아가겠습니다. 국민을 속이는, 민주주의를 망치는, 부정부패는 시위, 구하, 입변, 정변 막말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으로 저희에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이 있더라도 언론중재법 같은 언론의 재간민주주의 하지 않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공정한 비판 늘 기울이고 달리에 받겠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국민께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 초심자라 아무런 정치 세력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은 제가 국민들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면 자기들의 180석으로 행정을 못하게 발목을 잡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권적인 국민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뭐가 겁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력은 국민, 주권자이신 국민뿐이기 때문에 오로지 국민의 이익 하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대통령!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청년이 꿈꾸는 성장하고 안전한 나라 꼭 만들기 위해서 3월 2일 내일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다 모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청 앞에 이 행사 질서 유지를 위해 고생하신 우리 젊은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해 산불 때문에 소방관 한 분이 바로 순직을 하셨습니다. 우리 목숨 걸고 산불 진화에 헌신하시는 소방관과 산림청 관계자들에게도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목소리가 더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함성과 이 응원 격려
지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거주시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